프로포리스. 엠마 이거 뭐야? 엠마 아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주입니다. 갑자기 겨울이 찾아와서 좀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부랴부랴 솜이불을 꺼냈는데요. 이불 교체 해줄 때는 귀찮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바꾸고 나면 뽀송뽀송 기분이 너무 좋죠. 솜이불도 요령만 알면 좀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솜 위에 이불 커버는 뒤집어서 올려주세요. 그런 다음 불을 묶어줍니다. 사방을 다 묶어주고 난 다음 뒤집어서 끝쪽을 잡고 탈탈 털어줍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맞춰지거든요. 마지막으로 단추를 닫아주면 끝이 납니다. 이번에 아이폰 13 프로를 샀습니다. 내가 원하는 색은 실버였는데 실버는 재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골드로 선택했어요. 150만원이나 주고 샀는데 필름 한 장도 없더라고요. 딸랑 박스 하나. 역시 새거 열어보는 설레임은 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골드 색상이 별로였는데 내거 되니까 예쁘네요. 카메라 때문에 구매를 했어요. 영상을 찍는데 노동을 좀 최소화하고 싶어가지고요. 6일 동안은 심장 졸이며 날폰으로 가지고 다니다가 주문한 액정 필름 그리고 케이스가 도착을 했습니다. 강화유리는 혹시 몰라 두 개를 주문했어요. 케이스는 맨날 투명만 하다가 이번에는 색다른 걸로 골라봤는데 일단 필름부터 붙여주고 말해줄게요. 요즘 강화유리도 부착하기 편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알콜로 표면을 먼저 닦아줍니다. 융으로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먼지가 있다면 스티커로 제거를 해줍니다. 가이드를 장착하고 강화유리 뒷면에 스티커를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가이드에 맞춰 살짝 올려주면 돼요. 그런 다음 가운데 부분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주세요. 기포가 생긴 곳은 문질문질 닦아주면 돼요. 마지막으로 케이스 장착. 진짜 구매할 때도 몰랐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볼 때도 몰랐어요. 딸이 와서 이거 왜 샀냐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욕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살짝 이렇게 지워줬어요. 저희 집에 귀여운 조카가 왔습니다. 여전히 잘 드시는 조카님. 저희 집 귤을 바닥을 내놓고 갔어요. 이게 또 내 자식이랑 조카는 또 다르더라고요. 매일 안 봐서 그렇겠죠? 저한테는 첫 조카라 더 남다르기도 해요. 그냥 먹는 것만 봐도 예쁘네요.
잘 자고 일어나서 기분 좋은 조카님. 요즘 말이 부쩍 많이 늘었어요. 엄마. 응? 이거 뭐야? 뭐야? 저거는 해파리. 해파리야. 응, 해파리야. 아빠! 아빠 없는 사람 서러워 살겠어. 신랑과 제부들이 드론을 띄우러 간 사이 밖에 좀 있으려니 추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근처 카페를 찾았는데 여기가 최선이었어요. 이거 안에 뭐야? 이거 아니야. 이거 뭐야? 몰라. 초점 진짜 빨리 잡죠. 아, 신기하더라고요. 아, 아빠는? 아빠 저 방에서 드론 날린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아, 이거 빼줘요? 막내 동생은 도안도 없이 이런 걸 참 잘 떠요. 밖에 안 나오네. 이게 지금 여자아이의 소품일까요? 아니 어디서 놀아야지 이렇게 만들고 오죠? 모자를 세탁할 때는 세제를 꼭 풀어서 담가주세요. 그리고 한두 시간 후에 오염이 심한 곳은 칫솔질을 해주고 충분히 헹궈주면 됩니다. 건조할 때는 물기를 잘 털어주고 모자는 안쪽에 신문지를 넣어서 형태를 잡아 말려주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